이제 28번,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나온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분기점, 그죠? 이거는 우리 기본이 뭐죠? PQ. 단가 수량, 그죠?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죠, 그죠? 요거는 변동비, 그죠? 변동비. 플러스 여기 이제 이익이 있으면은 목표이익이 있으면 더해주면 된다고. 요거는 세전, 법인세 자금전 이익이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대입하더라, 그죠? 대입해서 이제 문제 구해주면 되죠. PQ. 요게 손익분기점이다. 1번. 1번은 매출액 나왔네. 1Q. 28번, 그죠? 1Q는 고정비. 고정비 지금 공원이익률이 40%면 고정비도 40%죠. 그래서 50만에 40%니까 20만이다. 그럼 이게 공원이익률이 40%면 변동비율은 60%죠. 0.6Q. 목표액이 20만원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답. Q는 40만원 나누기 0.4. 얼마 나오죠? 100만원 나오겠네. 100만 개 한 개 이런 식 잡았으니까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 29번. 한 개 2,000에 판매하고 있다. 요거 2,000, 요 2,000원 나왔잖아. 2,000Q. 2,000Q는 고정비. 고정비가 150만원이죠. 변동비는 한 개당 얼마라 그랬죠? 1,600원이잖아. 그죠? 1,600. 이 변동비와 매출액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00원짜리를 2,000에 팔고 있다, 그죠? 0.6원짜리를 1원에 팔고 있다. 항상 요 매출 여기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0.6원에 사와서 1원에 판다. 1,600원에 사와서 2,000에 판다. 이런 말이다. 알겠죠? 요렇고. 여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보니까 목표액이 80만 있네요. 그죠? 불어서 주면 되죠. 끝. 풀면 된다. Q. Q는 230만원 나누기 400. 그죠? 하니까 4520. 4520. 4728. 4520. 얼마 나오죠? 5750. 30번. 손익분기점 매출수당이 1000개다. 그죠? 1000개 팔면은 본전인데, 변동비가 2,000A다, 고정비가 8,000A라면, 1,000 한 번째 판매되지 보는 순익이 얼마나 고원하는가, 이런 물었죠. 이거는 우리가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다 하는 걸 아시면 되죠. 손익분기점일 때는.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다. 고정비가 고정이익과 같다는 건 결국은 공원이익이 8,000A란 말이잖아. 그죠? 고정비가 8,000A니까 공원이익이 8,000A죠? 1,000개 팔 때 8,000A다. 1,000개. 그럼 결국은 1,000개 팔 때 총 공원이익이 8,000A라면은 한 개 팔 때 얼마? 8원. 한 개 더 팔 때 8원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거는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다 하는 거 알면은 공짜잖아. 그죠? 공원이익이 8원, 고정비가 8,000이면 공원이익도 8,000A다. 1,000개 팔 때 8,000이니까 한 개 얼마고? 8원. 다음 31번은 네. 안전한계율. 안전한계율은 원리를 알아야죠. 안전한계율 하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게 안전한계다. 요 말은 다시 적어주면은, 그죠? 매출액 분의 매출액에서 요거는 본전을 뺀 거. 본전. 요 본전이 손익분기점이다. 요거죠? 그럼 요게 본전 빼면은 매출이 이거 주어졌잖아. 매출이 얼마냐 하면은 200만원 주어졌죠. 그죠? 요게 200만원이다. 요것도 2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본전을 구해줘야 돼. 본전 요거. 요걸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요게 손익분기점 요거잖아요. 요게 본전이잖아요. 요거서 구해주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본전을 구하는데 매출액이 주어졌다. 1Q 그죠? 1Q는 보세요. 그 고정비 나왔잖아. 16만 원. 그죠? 이게 변동비인데 공헌이익률이 20%니까 변동비는 몇 프로? 80%. 0.8Q. 요게 본전이다. 본전. Q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Q. 16만원 나누기 0.2 하니까 80만원 나왔다. 그러면 요게 본전이 80만원씩 팔면은 본전이다. 그럼 요거는 200만원 분에 120만원이니까 몇 프로? 60%. 답이다. 그죠? 60%. 알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안전한계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안전한계율. 알았죠? 그죠? 안전한계율. 다음. 자, 약간 그 순서를 바꾸어서 33번을 먼저 할게요. 33번. 문제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와 변동일 때 기말 제품 재고 얼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전부와 변동이다. 그죠? 전부와 변동을 정말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전부와 직접 변동 같은 말이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기본 이거잖아,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인데, 이거 다 하면은 전부. 여기까지 하면은 변동. 그죠? 여기 변동이죠, 변동. 또는 직접. 같은 말입니다. 직접 또는 변동이라 한다. 그죠? 변동. 아, 이거구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 더한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만 하는 게 변동이다. 또는 직접. 다른 말로 변동. 알았죠? 변동. 지금 요거는 비용 떨어버려. 비용 처리하고. 전부일 때는 원가에 들어가고, 직접일 때는 비용 처리해버리고. 알겠죠? 요거다. 지금 묻는 말. 기말 제품 재고 몇 개, 얼마고. 자, 기말에 남아있는 거 보세요. 그럼, 자, 일단 기본이 보세요. 만 개를 생산해서 80개 팔았다. 만 개를 생산해서 80개 팔면 몇 개 남았죠? 2,000개 남아있네. 2,000개 남아있는데, 얼마짜리인지만 알면 끝나네. 답. 그죠? 한 개 얼마짜리인지 알면 끝나버리잖아. 2,000개가 남아있다, 그죠? 한 개 얼마짜리인지, 단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단가. 그 단가를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직접 재료 단가는 얼마? 요거는 22원. 노무비 단가, 노무비 단가, 따로 안 나와있네요, 그죠? 노무비 단가는 안 나와있고, 고정비가 11만원 나와있고, 여기 11만원이다. 이게 11만원. 이게 11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11만원. 단위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단가고, 요거는 11만원 나왔고, 고정간접비가. 판매가는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 가공비가 18원. 요거 묶어서, 요기 18원이란 말이에요. 18원이 말이에요. 그죠? 고정비가 따로 나와있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 말이 거기에 주어진 자료가 이게 고정비인 이게 말하면 그죠? 이게 가공비인데 다 가공비죠, 그죠? 가공비인데 이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라 이 말이죠. 문제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여기 따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11만 원 가는 거는 이거는 단가고 이거는 이래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단가니까 이것도 단가를 곤치줘야 되겠지. 단가 얼마 몇 개 만들었습니까? 만 개. 단가 얼마? 11원. 맞죠? 그죠? 요거 단가 11원이다. 자, 보세요. 변동은 얼마? 더하면 얼마? 40원. 전부는 얼마? 다 더하면 얼마? 51원. 답. 그죠? 답이다. 전부는 여기 단가잖아. 그죠? 여기 지금 단가. 전분, 직접 요거요, 직접. 변동, 그죠? 전분 이거 다. 알겠죠? 40원, 이건 얼마? 8만원, 요건 얼마? 10만 2천원, 답이네.
알겠죠? 네, 그 답이 나왔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34번 한번 보세요. 34번. 그 34번 문제. 34번 문제. 그거는,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차이네. 노비 차이, 시간 차이 문제네. 그러면은 우리 요 시간 차이, 가수가 임신했다. 그죠? 임신, 시간 차이 나왔다. 그럼 이때 식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 식 만들면 우리 알잖아. 그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임률 하는데, 요 임률은 무슨 임률? 표준 임률이더라. 실표, 실표. 요래 시간, 요, 딱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자꾸 이런 분들이 이제, 그죠? 기본을 가지고 요걸 익히고, 자꾸 요 기본 과정 있잖아요. 요걸 자꾸 반복.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렇잖아, 그죠?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데, 뭐. 그럼 아예 포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단어는, 아예 내 포기를, 안 그러면은 기본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렇잖아, 그죠? 내가 이 단어 나오면 뭐죠? 틀리란다. 찍으란다. 그러려면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렇잖아, 그죠? 제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 뭐,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 지금,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죠? 표준 시간 찾아보세요. 표준 시간. 그,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죠? 그게 보니까. 표준 시간 몇 시간? 쭉 읽어보세요. 표준 시간 몇 시간 나왔습니까? 두 시간 보이잖아. 그런데, 두 시간 앞에 뭐 단서가 달려있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이 두 시간이죠. 단위당 하는 건 한 개당. 하나당 두 시간이다. 몇 개 만들었습니까? 2,100 개. 그럼 몇 시간? 4,200 시간. 알겠죠? 하나 만드는데 두 시간 들어갔으니까, 뭐 단서가. 4,200 시간 들어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내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안 해도. 그러면 실제 시간 몇 시간입니까? 보세요. 실 시간. 요 문제는 딱 가라놨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죠? 뭐냐 하면은, 노무비가 그게 사회만 발생했죠? 노무비가, 그죠? 노무비의 시간당 임금이 1,000원이다, 이겁니다. 한 시간에. 그죠? 400만원 월급이 나갔는데, 시간당 임률이 1,000원이면은 몇 시간 작업했을까요? 나눠주면 되지. 400만원 나누기 1,000 하면 몇 시간? 4,000시간. 그게 실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알겠죠? 요렇게 찾는 것.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표준임률 찾아볼까요? 표준임률? 주어졌습니까? 뭐 나와있네. 900. 그죠? 900 나와있잖아. 끝났네. 네. 차이 얼마? 200이죠. 200에다 곱하면 얼마죠? 18만원이죠. 그죠? 요게 실제가 적다? 무슨 차이? 유리. 답이다. 그죠? 답. 알았죠? 35번. 똑같은 문제네. 이익의 차이 묻네. 그러면 우리 요거는 전부와 변동의 이익의 차이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알았죠? 요거 대입하자. 고정간접비 찾을까요? 찾아보세요. 고정간접비 얼마 나왔습니까? 고정 제조간접비 얼마 나와있죠? 고정 제조간접비 얼마죠? 1,600 나와있네. 그죠? 1,600. 요거 곱하기. 생산량 몇 개입니까? 100개. 그죠? 판매량 몇 개죠? 80개. 끝났네. 100분의 20이다. 100분의 20은 5분의 1이잖아. 5, 3은 15, 5, 2, 10, 320. 전부가 크다. 답. 1번 답. 됐죠? 3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2만 원을 달성해 놓은 판매량. 이거 손익분기점 문제네.
목표를 달성한다, 그죠? PQ, 여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그죠? 자. 단위당 판매가격이 400원 나왔어. 여기 400, 요거 400원이다, 400원. 여기 400원 나왔네. 400Q. 는 고정비 6,000원. 그죠? 고정비가 6,000원이고, 플러스 변동비가 그게 300원 나왔네. 300Q. 그죠? 목표액 얼마라 그랬죠? 2만원. 오, 다 했네. 끝. 이렇게 식만 대입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Q 값을 구하면 된다. Q 값은 26,000원 나누기 100이니까 결국은 260 나오죠. 260개다. 지금 문제가 260개 답 나왔네. 4번 답이다. 만약에 문제가 매출액 얼마고 물었다면은 260개를 팔면 되는데 한 개 얼마짜리죠? 400원짜리. 그죠? 그거 하면 되고. 그죠? 그 묻는 말에 항상 묻는 말을 보고 하세요. 그 30번 잠깐 뒤로 넘기시고 38번부터 먼저 할게요. 38번. 차이 나왔다. 노무비의 능률 차이, 다른 말로 무슨 차이? 시간 차이. 시간 차이, 능률 차이 같다. 그죠? 요 대입하면 되겠네.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에 대입하면 된다. 그죠? 38번 문제입니다. 능률 차이 얼마고 시간 차이 묻는다. 요거 묻는다. 는, 자, 이러면 되잖아. 그죠? 표준 시간 찾아볼까요? 표준 시간. 그게 표준 시간 몇 시간 나왔죠? 8시간 나와 있죠? 그런데 앞에 단위, 앞에 말이 나와 있잖아. 단서가. 단위당 8시간이잖아. 단위당. 한 개 만들 때 8시간. 한 개 만들 때 8시간인데. 그렇죠? 그거 항상 단위 하는 거 조심해야 돼. 8을 여면 안 됩니다. 여기다 8 여면 안 된다. 틀린다. 알겠죠? 8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8시간. 몇 개 만들었습니까? 15개. 몇 시간? 120시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단위당 나왔으면 몇 개? 한 개당 8시간이니까 15개 만들었으니까 120시간.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예, 그걸 조심하시고. 다음에 그러면 실제 시간 몇 시간 나와 있죠? 그러면 보이네. 그게 몇 시간 보입니까? 나와 있잖아. 나와 있고. 103 나와 있고. 표준 입률 찾아볼까요? 예. 표준 입률은 900. 나왔네. 그죠? 끝났다. 끝났잖아. 이렇게. 요게 차이가 10이 나왔네. 900 하니까 9000. 실제가 크니까 뭐다? 분리. 분리한 차이 9000원이다. 그렇죠? 40번. 40번 문제. 예. 요거 선입 선출법입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히 발생. 그건 모두 완성도로 해라. 선입 선출법을 합니다. 그죠? 선입 선출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입 선출법 알고 있죠? 그죠?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초 분의 말이다. 요식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단기 제조 원가 지금 전부 모든 원가 다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히 발생했으니까 완성도로 해야 되니까 구분할 필요 없다. 재료비 전환 원가 구분할 필요 없다. 그죠? 그 전환 원가라는 말은 가공비를 말합니다. 알겠죠? 같은 말이다. 가공비나 전환 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가공비나 같은 말이다. 이게 결국은 노무비, 경비, 간접비를 말한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 하면 묶어버리자, 묶어. 단기. 재료비와 전환과 합쳐버립니다. 알겠죠? 36만원. 합쳤다. 따로 구할 필요 없으니까. 따로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따로 구해도 되는데, 구할 필요 없잖아. 그죠? 시간 낭비니까. 곱하기 완성수량 찾아볼까요? 900개. 플러스 말수량 200개지만은 60%니까 120개. 분의 120. 마이너스 초, 기초,
300개인데 완성도가 40%다. 몇 개? 120개. 끝났네. 4만 8천원 답이다. 그죠? 이렇게. 자, 다음에 41번 문제. 4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이걸 다른 별로 안 하고 막 좀 흐트러 놨잖아.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이제 키울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41번. 41번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보세요. 일단은 제조 간접의 배부 차이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배부 차이 물었다는 거는 결국은 뭐죠? 예정과 실제 문제구나. 예정과 실제구나. 그죠? 이거다. 그죠? 과대 과소 문제네. 과대 과소 문제다. 그죠? 과대 과소. 그럼 자 보세요. 제조 간접비가 지금 제조 간접비를 잘 보세요. 예. 실제가 얼마죠? 제조 간접비가? 응? 제조 간접 실제 발생 거 찾아보세요. 얼마 나왔죠? 그렇죠. 11만 8천 원. 근데 이 문제는 도표를 그려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따로 떼놔야 되는데, 이걸 따로 떼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알겠죠? 그죠? 자, 밑에 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비를 예정비 판다 그랬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 기준이다, 그죠? 자, 직접 노무 원가다 보세요. 그럼 지금 직접 노무 원가를 잠깐 보세요. 그 직접 노무 원가가 기초에 15,000원. 요 문제 약간 어렵겠습니다. 풀기가. 지금 기초에 지금 예, 노무비가 15,000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기초에 배분된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19,500원이죠. 배분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거, 실제 발생한 거 노무비가 얼마? 84,000원이죠. 여기다가 지금 11만 8천 해놨죠. 그죠?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놔놓은 게 좀 헷갈리잖아, 그죠? 이걸 여기 빼줘야 되는데, 따로 해놔야 되는데. 해놔도 뭐 관계없지만, 우리 입장에 좀 헷갈리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요 문제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주어진 게, 우리가 일반적 자료 아니잖아, 그죠? 예정을 말하면은, 금액 뭐 총액에다가, 그죠? 거기 시간을 나눠가지고 배부율 구했잖아, 그죠? 요 배부율에 얼마에다가 시간 곱했잖아, 그죠? 요래 해서 구했는데, 요 문제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 지금. 그죠? 없이 뭘 한다고, 이 자료가 없잖아. 우리 원래는 이러고 해요, 그죠? 총액이 얼마면은 예정 제조 간접비 얼마인데 시간이 몇 시간 하면은 나눠버리면 시간당 얼마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시간당 뭐 10원이다. 그 몇 시간 작업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50시간 작업했다. 그럼 여기 얼마냐? 500원. 이런 식으로 구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 지금, 이 자료가 안 주어지고 이 자료 없이 문제가 사실 바꿔놨죠. 그죠? 아래 문제 자료 한번 보세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변형, 완전 변형해버리죠. 요 자료를 안 주어지고, 통상 이 자료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동안 전부 이게 나왔어, 이거. 나오다가 한 번 전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요 문제는 좀 별종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하면 안 되지. 시험에는 이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알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요거 한 번 딱 나와서 이렇게. 알겠죠? 아, 요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 알지. 무슨 말 알겠죠? 아, 요런 문제는 좀, 41번 문제 같은 거는, 아, 요게 별도로 나왔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 그래, 별로 없다, 그죠? 한 번 요래 나왔는 거지. 알겠죠? 예, 또 이런 문제 보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 나와, 이래. 알겠죠? 이래 나오는 문제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없잖아, 지금. 이거 없으면 못 구하잖아, 그죠? 이걸 갖고 해야 되지.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관을 배부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보세요. 요거 관계를 봐야 돼. 요거 관계. 노무비와 요거 관계, 그죠? 제조간접비니까. 아, 요거 보니까, 요거 예전 배부한다 그랬는데, 요게 지금 요래 보니까,
요거 요거 요 뭐 안 보입니까? 요 사이 얼마가 늘어났죠? 몇 프로 늘어났죠? 4,500 늘어났죠? 그럼 요게 지금 4,500이 늘어났다는 것은 몇 프로가 늘어난 거죠? 요게 딱 눈에 딱 안 들어오겠네, 그죠? 15,000에 4.5%면 30% 늘어난 겁니다. 맞네. 30% 맞지? 15,000원에 4,500 늘어났다는 건 30% 늘어난 거 맞잖아. 맞죠, 그죠? 요게 눈에 들어오면은 하기 쉬운데. 일단 해볼게요, 보세요. 뭐 30 늘어나, 요것도 30 늘어났다. 요것도 30%. 알겠죠? 30% 늘어났다. 여기다 그러면 30% 늘어났으니까 30% 하면 1.3 하면 되잖아. 1.3. 얼마죠? 10, 얼마? 10만 9천입니까? 10만 9천? 요걸 예정배보다 이거. 요게 10만 9,200원. 요렇게. 예정배우로 가요. 알겠죠? 요거 기준에 해서. 여기 예정배보다. 그러면은, 자, 이제 끝났다. 끝났네. 예정이 전이가 뭐다? 과소. 얼마? 8,800원. 응? 맞죠? 과소, 맞네. 2번 답. 그죠? 요런 모양. 이걸, 이게 30%를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아하, 이 비율과 이율을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대학선 있잖아. 그죠? 곱하고, 요거 나누면은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오죠. 10만 9천이 나올 겁니다. 대각선 곱하고 나누고 요거 나눠줘봐야 되죠. 그죠? 아무튼 요런 문제 한번 나왔다. 그럼 넘어갑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근데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잖아. 그죠?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잖아. 뭐 출제하는 사람이 한두 내면 이거는 뭐 그죠? 찍어야 되지. 잘 이해 안 되면은 42번 용어도 쉽잖아, 그죠? 어려운 문제 있는 반면에도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익의 차이다. 이익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많이 나오잖아, 그죠? 고정가제비 곱하기 생생판. 이렇게. 아,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40번 문제, 덩치는 커도, 그죠? 우리는 그 이익의 차이다. 그건 바로 고정가제비 곱하기 생생판. 고정가제비 찾아보세요. 고정제조 간접비 얼마? 80만원 보이네. 80만원 있죠? 80만 찾았으면 그 생산량 몇 개? 8,000개. 판매량 몇 개? 응? 네? 응? 네? 6,500개.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15만원 나오겠네. 답. 15만원. 전부가 크다. 15만원 전부가 크다. 정답 3번. 그죠? 43번. 43번 문제는 부모비 문제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계별법이다. 단계는 항상, 그죠? 조심해야 돼. 단계별법은 제조와 보조 순서가 항상 제조가 앞에 나와야 돼요. 알겠죠? 원래 양식이 그냥 출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험, 우리 헷갈리도록 바꿔 나왔습니다. 알겠죠? 원래 양식이 제조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근데 보조 부분이 앞에 나와 있죠.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시간 걸리더라도.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냥 풀다 보면 좀 헷갈려요. 오히려. 헷갈려가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문제 모양을 바꾸세요. 알겠죠? 그럼 이거 문제는 이래 바꿔야 돼. 이렇게. C, D. 그거 보면서 C도 그냥 놔두고, D의 여백에다가 A, B를 가와야 되지. 이렇게. 그죠? A, B, 이렇게. 그럼 A, B를 가올 때 그 끝에 보세요. 배부 순서를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A부터 배부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A를 제일 우측에 둬야 돼요. B, A, 이러죠. 알겠죠? 그죠? C, D, B, A.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일단은 모양을 뒀다 그죠? 그러면 예배기 좀 있잖아 우리 시험지에 보면은 CD하고 AB를 뒤로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CD를 앞에 가오든지 시간 걸리더라도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이런 거 발로 좀 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문제를 보세요. 보조 부분 A와 B는 40만 원과 48만 이게 40만 원이고 이거는 48만이다 그랬네 그죠? 이렇게 그러나 그죠? 이해 됐고 뭐 다른 건 없네. 그럼 이제 하는 거는 쉽잖아 우리 그죠? 이거 40만 원 가지고 배부하고 요거 학기 금액 가지고 배부하고 하면 끝. 그죠? 요거다. 그럼 이제 배부할게 보세요. 40만 원 내려와서 요거 배부한다. A를 보세요. 밑에 박수. A 보니까 B에는 20% 갔네. 40만 원 중에 20% 8만 원. 그죠? C에는 30% 갔습니다. 30% 3, 4, 12. 그리고 D에는 50% 갔네. 20만 원. 끝났다. 그죠? 그 다음 이제 B를 배부해야 되죠. B 더하니까 요 56만 원. 그죠? 56만 원 가지고 이제 C와 D에 들어가는데 C와 D에 가니까 30% 똑같네? 같다. 그죠? 같으니까 반반씩. 이걸 30%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30% 해가지고 16만 8천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30%, 여기가 30% 100% 안 되잖아. 퍼센트 떼야 됩니다. 30대 30. 반반이니까 28만 원씩. 왜냐면 56만 이거 다 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알았죠? 28만. 끝났다. 그죠? 묻는 말. 묻는 말 보세요. 제조 부분 D가, 제조 D가, 이 D가, 배부받을 보조 부분 합계 얼마고, D가 보조 부분 합계 얼마고, 어느 걸 말하죠? 어느 거? D가, 여기서, 이게 보조잖아, 그죠? 여기서 완기, 이거잖아. 얼마? 48만원. 알겠죠? 48만원이다. 알았죠? 그죠? 예. 45번, 46번 하나 더. 46번 하나 더 해볼게요. 46번. 마찬가지. 이것도 그려놨잖아, 그죠? 이것도 보니까 단기배부인데. 보세요. 그거 보니까. 문제가. 요 모양도 지금 딱 보니까 보조가 앞에 나와있지, 그죠? 문제가 보니까 단기배부이다. 피부 배화라고. 이것도 문제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응? 예. 그런데 우리 회계원리 문제에서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헷갈리도록 그죠. XY를 앞에 둬야 되고 P부터 배부한다 그러면 P를 제일 우측에 둬야 돼요. 그죠? A, B 바로 해줘도 될 텐데 결국 반대를 내더라고. 3만원, 4만원 여기는 3만원 여기는 4만원 A에는 12,000원 P에는 26,000원. 배부하는 거는 이제 별거 아니잖아, 그죠? 이 26,000원 가지고 위에서부터 그죠? 이래 배부하고. 그리고 요거 합계 금액 가지고 요래 배부하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배부하는 거야. 자, P를 배부합니다. P를 보니까 P. 아래. P. A에 30%. A에 30%, 그럼 7,800원. 그리고 X에 40%, 16,400원. 40%니까. Y에 30% 갔습니다. 그죠? 7,800원. 이렇게. 이거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요거 A에 더해보니까 19,800원이다. 요 19,800원 가지고 A를 가지고 A가 X와 Y에 X와 Y에는 몇 프로 갔죠? 60%와 20%죠. 100% 안 되죠? 100% 안 되잖아, 그죠? 퍼센트 떼라. 60대 20. 알았죠?
6대 1로 나누면 되죠. 60대 1이니까 동그라미 되죠. 6대 1이니까 약분하죠. 1, 3, 3대 1, 그러면 4분의 1, 요건 얼마? 4분의 3이다. 4분의 1, 4, 4, 16, 16, 4, 9, 36, 4, 5, 20, 4,550. 빼니까, 14,850. 끝. 묻는 말. 제로 X에, 제로 X에 짓게 된 보조부문 원가 총액 얼마고 묻는 말 잘 보세요. X에 짓게 된 보조부문 원가 총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총액 전체 금액 얼마고 다 얼마고 얼마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X 배분에 이거 얼마? 응? 맞죠, 그죠? X에 배분된 부문 아이고 이 문제 뭐 하나 놓쳤네. 그 하나 놓쳤습니다. 하나 중간에 한 놓친 게 있다. 중간에 보세요. 부문 공통이 있네, 그죠? 박스. 공통원가 4만 있죠? 중간에. 그걸 배분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버렸네, 그죠? 그럼 다시 해야 돼. 이거 털렸다, 그죠? 이거 하나 놓쳐버렸다. 아, 중간에 있는 거 몰랐네. 그 지금 공통비가 얼마 있죠? 4만 있죠? 그 4만원과 나눠줘야 돼요, 4만원. 예, 공통비. 그 4만원과 나눠주는데, 이 밑에 배우 기준 나와 있잖아, 그죠? 200kW 아워, 그죠? 2대, 여기는 2대, 1대, 또 3대, 4에 나눈다, 그죠? 그죠? 4만원과 나눠줘라. 그러면 4만원 나누면 10인에 10분의 3이니까 12,000원. 10분의 4, 16,000원. 8,000원, 4,000원.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 주고 나서, 그, 지금 뭐 했는지 알겠죠, 그죠? 부문 공통비가 4만 중간에 있는 거라다 빠뜨려서 그랬습니다. 그 공통비 중간에 빠져있, 그 있잖아, 그죠? 갈로를 좀 안 치주고, 그냥 갈로 해놔놓은 게 헷갈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4만 2천원, 5만 6천원, 2만원, 3만원이죠, 그죠? 이제 지금부터 배분하면 되죠. 이제 배부 이렇게 3만원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똑같다 그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알겠죠? 그럼 이제 배부 해볼게요 보세요. B 가지고 배부합니다. A의 30% 9천원 X에는 40% 12,000원 여기도 30% 9,000원 끝났죠, 그죠? 이제 A 금액, 요 금액 29,000원 가지고 배부합니다. 29,000원. A에 배부 60% 대 20%, 여기 60%. 60% 대 20%다. 됐잖아, 그죠? 이게 100% 안 되죠? 깨라 그랬습니다. 아까처럼, 그죠? 60대 20, 동그라미 또 떼죠? 6대 2, 약분하니까 1대 3, 4분의 1, 4, 7, 2, 28, 4, 2, 8, 4, 5, 20, 7,250. 여기는 21,750. 끝났네. 예. 묻는 말. 자, 묻는 말 보세요. 그거 보니까 X에 짓게 된, 요 X에 짓게 된 부문비 총액 얼마고, 뭐 총액, 총. 이게 총액, 이거 얼마고, 전체 얼마고, 다 하면 얼마고, 75,750. 그죠? 답이다. 45번. 45번 문제. 45번. 예. 요거는 기초용어고, 아, 딱 보니까 요거는, 아, 요 문제는 정부 개정 나왔다. 그죠? 문제가. 아, 여기에서 가로막힌 문제구나. 여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요거는 제조원가. 예, 이 문제죠, 그죠? 예, 보자. 지금, 기본원가가 25만원이다. 예, 기본원가라는 건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기본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자, 요거 보세요. 기본원가, 기초원가를 합니다. 다른 말로 기초원가, 기본원 같은 말인데, 여기 뭐냐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를 말한다. 알겠죠? 요거. 요거 우리가 기본 원가라 해야 합니다. 알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기본 원가. 기본 원가 얼마라 그랬죠? 25. 이게 25만 원이다. 이 25만 원. 또, 가공비가 60만 원이다. 가공비는 이거잖아. 이거. 이게 60만 원. 이거. 요거. 요게 60만 원이다. 알겠죠? 요게 60만 원. 요게 60만 원이다. 알았죠? 그죠? 요. 이렇게. 1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 이럴 때는, 이러고 나서 지금 그죠? 이게 이때 우리 문제가 제조 원가는 100만 원이다. 그죠? 이게 100만 원이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졌죠? 기말 제공품 이게 25만 원이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죠? 기초 구해봐라. 이러고 구하라 그랬잖아. 자, 힌트가 하나 있죠, 그게. 힌트가 뭐죠?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의 3배다 그랬잖아. 요 제조 간접비는 여기의 3배다 그랬네. 그죠? 3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놓고 나면 못 구합니다. 헷갈려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죠? 이거 요럴 때는 그죠? 아, 간접비가 있을 때는 이게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없다 그랬죠? 없다. 알겠죠? 그죠? 요거 두 개가 그러면은 25만 원이고, 요 두 개가 60만 원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금액은 요구의 3배라 그랬잖아. 요 금액이 요게 3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거 60만 원과 나눠주면 되잖아. 요걸, 요게 3배니까 요걸 X라 두면 요거는 3X 되지. 응? X, 3X, 3배니까. 그러면 4X잖아. 나눠보면 이거 얼마? 15만원, 요거는 45만원 되지. 요걸 X로 둔다. X로 두면은 요걸 3배라 그래야 3X 되잖아. 더하면 4X잖아. 그죠? 4로 나누면 되지. 15만원. 여기 15만원. 요즘 얼마? 45만원. 그러면은 요게 25만원이고 요거 15만원, 요거 얼마? 지금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의 3배라 그랬잖아. 그죠? 요게 15만원이면 요거 25만원, 요거 얼마? 요거는 얼마 되죠? 10만원 되겠네. 그럼 끝났잖아. 그죠? 요거, 요게 나왔고, 요거 125만원이니까. 125만원에다가 요거 빼면 되니까. 70만원 빼니까. 얼마죠? 55만원 나오겠네. 55만원. 그죠? 답이 55만원이다. 이렇게. 이건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면서 그죠? 예,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다음 47번. 그 47번 문제 보세요. 47번.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배부한다.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다. 실제 노무 시간 몇 시간을 물었네요. 그죠? 이건 예전과 실제네. 예전과 실제 문제구나. 마찬가지 예전과 실제 문제. 그죠? 뭐 딱 보니까 실제 주어졌네. 세 번째 줄에 실제 나왔네. 70만. 요거 구해주면 되겠다. 예정. 예정을 한번 보세요. 제조 간접비 예산은 64만 원인데, 그죠? 그런데 노무 시간은 몇 시간 그랬죠? 2만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이게 또 주어졌네, 그죠? 살짝 변형해 놨습니다. 여기 과대가 얼마? 18만 원. 이주잖아, 그죠? 과대. 자, 보세요. 요게 크다는 말이잖아. 70만 원, 여기 크다? 18만 원 크다? 그럼 얼마? 88만 원. 그런데 요거 보세요. 문제 보세요. 다시 보니까 예산은 64만 원인데 시간은 2만 시간이라면 한 시간이 얼마? 64만 원 나누기 2만 하면 되잖아. 그죠? 32원 나오죠? 이거 32원 나왔네. 여기 몇 시간 곱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몇 시간인데
요거 하니까 요거 나왔잖아. 요거 구해봐라. 문제 약간 변형해 놓은 거지, 뭐. 그죠? 별거 아니잖아. 우리 원래 이게 주어지고, 요거 구하는 게 원래 문제가 원래 순서인데, 요거 주어지고, 요래 와가지고, 요거 얼마고 구해보잖아. 그죠? 요게 원래 문제인데, 사 변형해 놨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 나누고 요거 하면 되지, 뭐. 88만 원 나누기 32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딱 나오죠? 그죠? 예. 27,500시간. 이게 답이다. 예. 요, 우리가, 자, 보세요. 48번 문제 봐기 전에, 이제 요거 잠깐 보세요. 우리 매출액에다가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잖아. 이거는 이제 손해문제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리잖아. 그죠? 요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매출액의 변동과 요거 비례하고, 이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 요거는 비례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구하여 보는 겁니다. 그 매출이 지금 500만 원이죠. 그죠? 요게 500만 원이다. 고정비가 얼마죠? 1512, 500, 이거 나왔다, 그죠? 공원이익률이 40%면은, 잘 보세요. 공원이익률이 40%면은 변동비는 몇 프로? 60%. 그죠? 공원이익률이 40%면은 변동비는 60%잖아. 요게 60%면 얼마란 말이죠? 300만 원이잖아. 그죠? 요거, 맞죠? 그죠? 60%니까, 어? 30? 아, 44%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 변동 비율은 그럼 몇 프로? 56%지. 56%. 그럼 500만 원에 56%면 얼마죠? 280만 원이죠? 그죠? 끝났다. 이때 이익은 얼마? 빼면 되지, 뭐. 여기서 빼면 뭐 얼마죠? 28에다 151. 숫자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나, 그죠? 간단히 좀 내등 안 하고. 시간 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간 걸리도록, 그죠? 예. 우리 시험에 원래 이래 안 냈는데 자꾸 이제 갈수록 자꾸 이래 내더라고. 빼보세요. 이거 빼면 얼마 나오죠? 얼마? 60? 예. 이때 요렇잖아, 그죠? 지금 이게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판매량이 20% 증가한다. 이게 20% 증가하면은 요것도 20% 증가한다. 비례하잖아. 요거는 그대로 끝났네. 20%면 요거 1점 있고 보면 되잖아. 그죠? 600만 원. 요거 1점이 20% 증가해서 곱하면 얼마죠? 336. 그죠? 이거는 그대로 1512. 이때 이거 얼마 나올까요? 빼면 되지 뭐.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빼면 되니까 얼마죠? 4, 8, 7, 2, 5, 4. 응? 1, 1, 2, 7, 5, 0, 0. 이거 나오겠네. 1, 1, 2, 7, 5, 0.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 증가 했습니까? 빼면 되지. 요거 얼마 증가? 빼면 되겠네. 얼마? 1127에다가 빼면 얼마? 44만 원 늘어났네. 그죠? 여기 그 묻는 답이다. 44만 원 늘어났다. 그죠? 답. 뭐, 알고, 그죠? 문제 별거 아니잖아. 그죠? 요거. 요거는 비례하고, 요거는 그대로더라. 그죠? 요 문제. 알겠죠? 그죠? 예. 됐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